여러분, 안녕하세요. 야생아와 블루베리입니다. 이것 좀 보세요. 너무 예쁘죠? 얼마나 예쁜지 이거를 뜯어내면서 왜 뜯었냐면 이거 고사리가, 넙줄 고사리가 요 위로 치기 올라가고 요래서 부채손도 드러내고 요런 아이들 드러내고 있는데 요게 안에 꼽혀 있었어요. 여기다가 요 새에다가 이어놨는데 이렇게 자동으로 붙었습니다. 바위에 너무 아름답게 딱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이끼가 올라가면서 요렇게 요 위에 이끼는 자연으로 도래 이끼인데 요렇게 이쁘게 애기 일엽초가 요렇게 붙어서 이거 있는 모습이 정말 작품이 됐습니다. 이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너무 신기하고 너무 놀랬습니다, 여러분. 너무 아름답게 붙었죠? 요거는 뽑아내니까 여기가 좀 이래 있고, 요 밑으로는 안에 흙 밑에 들어가 있어 갖고, 여기만 요렇게 예쁘게 돼 있습니다. 이 넙줄 고사리 때문에 이 아이들을 또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데 여기 보니까 돌단풍 뽑아내려니까 여기는 나오지가 않아요. 내 힘으로는 못 뽑겠습니다. 이거 얼마나 꽉 찼는지 이게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힘으로는. 굉장히 깊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 이제 옻나무를 빼내는데 저 옻나무 쳐다보면은 옻이 타거든요. 옻나무를 빼내는데 얼마나 깊이 들어갔는지 옻나무 진이 새까매요. 장갑에 고무장갑 끼고 했는데 그 고무장갑이 비누로 씻고 퐁퐁 해도 안 씻기네요. 그래서 옻나무 진이 너무 무섭다는 거를 제가 이걸 하면서 다시 느꼈어요. 얼마나 독한지. 그래서 제가 옷을 쳐다보면 옷을 타기 때문에 옷이 막 올라갔고 그랬거든요. 옷이 올라갔고 할수 없이 빼냈어요. 요거 한번 보세요. 요거 너무 예쁘게 돌단풍이 요렇게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소나무도 여기서 저절로 났는데 이 소나무도 여기 두고 요 위에는 돌멩이 그냥 이렇게 놓고 넙줄 고사리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게끔 그렇게 그냥 해놔야 되겠어요. 부채손만 이제 조금 뽑아 다그 위쪽에는 다 뽑아냈습니다. 너무 아름답게 있는 이 아이도 또 돌이라서 저기 저대로 놔두고. 너무 예뻐서 내가 깜짝 놀래갖고, 아이고, 예뻐라, 예뻐라. 어쩌면 돌에 그렇게 예쁘게 붙어 있노. 너무 기특하고 예쁘다. 진짜 오늘 아침에 칭찬을 많이 해줬습니다. 요거는, 설란을 여기다 심어봤습니다. 요렇게 설란을 요렇게 심어봤습니다. 이것도 이제 봄 되면은 꽃이 피면 예쁘겠죠. 안에는 이제 흙을 넣고, 부채손 얹고, 요거 이끼 이렇게 둘러싸서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요거 석이도 너무 잘 크죠? 비단석인데 굉장히 기아창에서 예쁘게 잘 크고 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기아창에서 굉장히 잘 크고 있고 너무 예쁩니다. 이것도 구독자님께서 주셔갖고 여기다 심었고 요것도 넙줄 고사리지에 여기도 안에가 여기 우단 일엽 여기 작은 여기 보세요. 애기 서기가 여기도 많이 있어요. 이기는 뽑아내려니까 깊이 있어갖고 뽑지를 못하겠어요. 근데 넙줄 고사리가 굉장합니다. 진짜 얼마나 이거 생명력이 강한지, 야, 대단합니다. 넙줄 고사리. 이거 물드는 거좀 보세요. 여기 부채손 이렇게 물이 예쁘게 들고 있답니다. 아, 여기. 이거 좀 보세요. 요것도 이렇게 물이 들고, 아, 여기는 예쁜 색으로 물이 들었습니다. 요렇게. 돌단풍. 아, 부채손도 요렇게 물이 아름답게 들고 있습니다. 아, 예쁘라. 요거는 300년 된 기아장이죠. 아, 여기 좀 보세요. 아, 아름답게 물이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아유, 예쁜 것. 이렇게 예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분경, 이렇게.
이것도 이거는 이끼 딸리 와서 이거랑 이거랑 다 요렇게 잘 되고 있네요. 사천바의 솔들은 여기 씨가 떨어져서 이리 돼 있고, 요것도 이제 완전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거 하기 전에는 여기다 해놓고 철사로 여기 다 뭉쳤죠. 그랬는데 그 안에 다 들어가서 이게 자리를 잡아서 잘 되고 있고요. 이건 제가 심었고, 요것도 심었고, 사천바의 솔 이렇게 심었고, 여기도 사천바의 솔 물이 예쁘게 들었네요. 여기도 요렇게 물이 예쁘게 들었죠. 이거는 날아가고, 여기서 개모밀 요새 요렇게 요것도 넙줄 고사리가 이렇게 있는데, 야 이것도 참 세력이 좋아갖고 뽑아야 되나 어째야 되나 고민입니다. 이렇게 너무 예쁘게 분갱들도 잘 크고 있네요. 자리를 완전히 다 잡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예쁘게 잘 크고 있죠. 이거는 스티로폴에 이렇게 했잖아요. 했는데 이 이끼 끼고 이게 베기 싫어서 요런 게 베기 싫어서 이것도 뽑아서 다시 옮겨야 되나 생각 중입니다. 아, 이렇게 막 얼마나 잘돼 있는지. 이거는 여기서 이렇게 작은 이 작은 콩불에서 이렇게 크고 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꽃을 계속 피워준, 오늘은 꽃이 없네요. 풍성하게 이렇게 크고 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북노초 이렇게. 여기 아이고, 이것도 이끼에 딸리 와서 소나무가 여기 되고 있고, 여기에 다슬기가 살고 있습니다. 이거 좀 보세요. 다슬기가 이렇게 살고 있어요. 이 물이 여기 있거든요. 제가 물을 부어주기 때문에 이렇게 물이 있어요. 옹달샘처럼 이렇게 물이 있죠. 옹달샘처럼 이렇게 옹달샘처럼 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 속에서 살고 있고, 아 여기는 너무 응지라서 이 아이가 일엽초가 안 되고 있네요. 여기는 잘 되고 있고, 이렇게 여기도 이게 이제 완전히 그늘에는 안 됩니다. 여기는 그늘이 돼서 이렇습니다. 여기는 이끼는 정말 그늘에 잘 되죠. 여기 좀 보세요. 새로 이끼가 납니다. 이렇게 아가야들이 다시 싹 새로 나오죠. 나는 이런 거 보면 너무 예뻐서, 얼마나 예쁜지 이거 보세요. 참 이끼가 이렇게 자연으로 이렇게 새로 나오고 있는 모습 좀 보세요. 딱 냇가에 간 느낌이죠. 아우 너무 예쁘지. 이런 맛에 이 키웁니다. 이렇게 분경을 이런 맛에 키웁니다. 이것도 자연에서, 이것도 자연에서 소나무에 이렇게 돼 있는 이끼지에, 이것도 나무 이끼지요. 나무 이끼 여기서 이렇게 돼 있는 거좀 보세요. 여기도 돌에서 이끼가 이렇게 자세히 이래 보면 하나같이 다 예쁩니다. 이끼가 참 예쁩니다. 요 이끼도 굉장히 예뻐요. 여기도 요 이끼도 이것도 참 예쁜 이끼입니다. 이렇게 보면 새새 이렇게 다 예쁜 아이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진달래가 하나여고 여기 하나가 딱 나오고 있고, 이거는 뭐죠? 이거 나무? 이거는 옛날에 사약 썼던 나무 같은데, 그지예? 이것도 딸이 왔어요. 이 안에도 이렇게 나름대로 저 스스로 커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렇게 저 나름대로 요거는 해국인데, 여기서 이것도 날아와서 여기서도 이렇게 자리 잡고 있고, 이 아이들이 있으니까 요 일엽초들이 안 돼서, 이거 보세요. 이 나무새에서
1엽초들이 너무 거늘이라서 이것 때문에 뽑아야 되겠네요. 1엽초 때문에 뽑아내야 되겠네요. 이것도 이렇습니다. 이거는 작은 하나 15,000원 주고 사와갖고 와인 삼지구엽초인데 너무 많이 컸습니다. 완전히 대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하지요. 굉장히 많이 컸습니다. 굉장히 많이 컸습니다. 오늘은 우리 분갱들 이모 저모 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